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해썹보다 더 좋은 스마트 해썹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벌써 금요일이 왔습니다. 내일은 11일이에요. 벌써 이제 11월 11일이 왔는데 11일이 뭐 보통 무슨 과자 이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가래떡을 먹으면서 이제 그날을 기리곤 하는데요. 요새 주말마다 출판 기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어디 지방을 자꾸 가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악을에 계신 분들이 너는 도대체 왜 돌아다니냐 맨날. 왜 지역이 없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그냥 노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부르름에 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사실 저희 임세현 식당 그 생방에 거의 되게 빨리 나오셨었어요. 생방에. 그죠? 예. 네, 초창기에 나오셨어요. 초창기 멤버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인기가 아직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신이 나와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번 더 모셨습니다. 바로 이승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북 프린스. 강북 프린스라고 불리는 강북 이승훈 프린스. 변호사입니다. 사실 이 별명을 제가 지어드렸어요. 맞습니다. 그죠? 강북 프린스. 그럼 오늘 강북 프린스와 관악 프린세스의 방송인가요? 저는 그냥, 아니 이거는 서용주 우리 부대님이 지어신 게 있습니다. 네. 이 사람 욕먹을 것 같은데? 관악 여신이라고. 관악 여신. 이미 쇼츠키는 있잖아요. 아, 좀 민망하다. 쇼츠의 여신인데 이제 관악의 여신, 관악의 정달새. 그냥 강북의 노고지리. 막 네. 질러? 관악의 그냥 관악의 형님으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관악의 형님. 네. 아무튼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임세현 식당 TV가 주관해서 안진걸 TV, 임세현 식당 TV. 우리의 또 자매 TV들은 인사이트 TV, 뉴스맥 TV, 그리고 이승환 변호사 TV. 아이고, 라이브는 안 하니까 많이는 안 들어오시는데 이제 들어오시는 네, 것 같아요. 네. 구독자가 어느덧 12,000명을 돌파했네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막 라이브는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냥 쇼츠만 올리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보시던데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임세현 식당 TV는 현재 45,400명 돌파했는데. 네. 대단합니다. 늘지가 않습니다. 아니, 늘지가. 올해 안에 반드시 우리 애청자들까지 연합해서 5만 명을 만들고 연말에 임세현 출판 기념회는 또 나중에 하고 5만 기념회 화이팅. 5만 기념 행사는 또 따로 하자고요. 네. 일종의 라이브 방송. 네. 예. 여러분 출판 기념회 얘기는 또 저희가 또 나눠 보도록 하고요. 아침에 아니 아까 2시에 이렇게 탕디 PD만 제가 임세현 식당 TV의 명을 받고 주가 조작 고속도로 종점 조작처럼 심각한 350억대 잔고 조작 소송 사기 사건 이걸 정치검찰이 최선을 김건희 봐줬거든요. 그렇죠. 민생경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하고 왔거든요. 네. 용산사 앞에서. 근데 지금 오마이TV에서도 몇만 명이 보고 계시고 서울서울 안지걸TV에서도 시청자가 시청이 쭉쭉 올라가는데 민생경 용서는 오늘도 아주 바빴습니다. 아침에 스픽스 정치공식 갔는데 임세훈 소장님 있는 거. 원래 금요일날 멤버가 아닌데. 아니 저는 월요일 금요일 왔다 갔다 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그때 달라요. 네. 잘 나가시는 분이라서.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스픽스 정치공식 하고 저는 윤석열 탄핵본부 출범식 갔다가 용산경찰서 장고조 사건 고발인 조사 갔다가 여기 왔습니다. 자 임세현 소장님이 이제 관악의 네. 임세현 저 관악의 종달새 팻말 관종 임세현입니다. 관종. 그런데 좀 최근에 제가 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네. 우리 그 뭐 저는 그분의 사람됨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싶지 않고 뭐 좋은 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당원들이 분노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당원들의 마음과 굉장히 어긋난 말과 행동들을 해서 많은 당원들이 이른바 뭐 그분들은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는데 강성 지지층 없이 정치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분 이른바 박용진 의원을 대차게 싸우겠다고 나셨습니다. 그게 누구냐?
강북 프린스 이승환입니다. 이승환입니다. 와, 정말 박영진 의원 네. 지역구 전격 출마한 거죠? 네. 네. 오늘 처음으로 밝히는 건가요? 네, 처음입니다. 그러면 임세은 식당 TV 단독으로 제목을 올릴 거 그랬네요. 네. 아. 단독입니다. 임세은 식당 안진열 TV 단독. 이승훈 변호사 박영진 지역구 전격 출마 선언. 네. 선언. 화이팅. 자, 왜 출마 선언 하시게 된 겁니까? 아, 지금 오늘 저랑 같이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네. 정말 강북 의뢰 거주하시는 분이에요. 저도 뭐 강북 의뢰 네. 살고 있었는데 저한테 제 사무실로 와서 꼭 강북으로 오셔야 된다.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데 맨날 민주당만 까고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네. 이재명 대표만 맨날 까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있는데 이래서는 정권교체 할 수 없다. 네. 좀 이승훈 변호사님 꼭 와주세요 라고 하는 걸 세 번에 걸쳐서 찾아오신 거예요. 네. 아. 네, 그래서 정말 그런 분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명을 네. 받들어서 정말 강북 구민의 뜻과 그리고 여러분 우리 당원들의 뜻을 네, 받아서 네, 꼭 네. 교체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아, 야. 너무 다행입니다. 근데 진짜 예전에 봄이었나요? 생일 잔치 했었을 때. 아, 네네. 봄 맞죠? 네. 그러니까 저도 제 생일 잔치에 이승훈 변호사님이 오셨는데 제 그 임세은 식당 TV 가면 인기 동영상에 나옵니다. 제 생일 잔치 나온 거. 근데 이승훈 우리 변호사님도 여러분 몇 명을 초대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약간 번개처럼 초대를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많이 못 가고 근데 제가 이제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 강북에 있는 2층짜리 뭐 갈비집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몇, 아, 동네 분들 몇 분 계세요? 이러길래, 아, 예, 그러면 제가 갈게요. 저도 잠깐 갈게요. 그래서 갔더니, 한 300명이 계시더라고요. 와. 진짜 마이크로 보고 사회를 볼 정도로 소리가 안 들려서, 여러분! 막 이렇게 할 만큼 300분 정도 모셨는데,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제 기억에는. 그런데 와. 그분들이 이미 1차가 간 있는 그만큼이었던 거예요. 제가 좀 늦게 가가지고. 야, 그래서 저거 그걸 보고 아, 우리 이승훈 변호사님이 정말 많은 분들의 강북 분들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느꼈는데 제가 계속 물어봤거든요. 어디예요? 갑이에요? 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아, 뭐 저는 뭐 주민들이 원하는데 가야죠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계속 꼬셨죠. 을로 가신 게 어때요? 꼬셨나요? 꼬셨다기보다 저는 뭐 이승훈 변호사님은 전국 어디를 가도 지지를 받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안재근 소장님의 인품이 너무 좋으시고 항상 저를 만날 때마다 당을 살려야 되고 또 명분을 찾아야 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되는데 누굴 바꿀 것이냐 네. 강북을 해 박영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셨죠. 제가 했나요? 많은 국민들이 하는 얘기 그렇죠. 많은 당원분들이 많은 얘기하시는 거죠.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나 원외위원장 다 친하니까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민주당 내 기득권, 네. 구태, 분열의 정치를 청산하라. 네. 그 다음에 당원으로 숙게 하는 갑질 정치를 청산하라. 네. 그거에 따라서 정하신 거로 봤을 때 뭐 몇 분 떠오르죠. 몇 분이 네. 떠오를 수 있죠. 네. 정말 그 국민의힘 아무 크게 다르지 않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하고 제대로 안 싸우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그렇죠. 이재명 대표나 송영길 대표만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 좀 한심해요. 지적할 수 있죠, 당연히. 맞아요. 저도 지적하는데 네. 가끔은. 잘못한 네. 게 있으면 지적할 그럼요. 수 있는데 네. 그 지적이 아무래도 우리는 야당이니까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그렇죠. 내부에 쓴소리도 가끔 해야 되는 건데 내부에 내부 총질에만 너무 집중하니까 지금 뭐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도 방송 나와서 매번 하는 말이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 비난하는 거 말고 솔직히 있나요? 저는 뭐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 탈당하신다 그러대 그분.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 결국은. 가거나 이준석 신당 갈 건데 아 그러면 뭐 자기 공천 받으려고 결국 그러게 한 거 아니냐.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진즉 차라리 도저히 생각이 안 맞아서 한다고 하기 어렵다면 네. 분열의 정치나 갑질의 정치 안 하고 그냥 진직 탈당하는 게 그러니까 탈당을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가급적이면 더 많은 사람들하고 당을 해야 좋은데 그렇죠. 조리 안 맞는 사람들은 탈당했어야 되는 거죠. 이상민 후 이제 와서 국민의힘으로 갈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굉장히 그동안 민주당으로 당선되놓고 여러분 이미 뭐 사선이잖아요. 이미 탈당의 경험이 또 있으세요. 그러니까 한 번이 어렵지 두세 번은 또 쉽다는 얘기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론 그런 얘기도 나와요. 민주당인데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무슨 그 이른바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자들의 말 말이나 대표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으로 하냐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일부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야당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만약에 여당이었다.
집권 여당이었다 하면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받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정권의 정부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야당이 되면요. 지금 가장 크게 해야 될 역할이 뭐냐. 견제입니다. 견제. 그렇죠. 집권 여당 견제입니다. 견제죠, 견제. 저기가 잘하면 우리가 견제를 살살하는 것이고 못하면 세게 견제를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견제할 생각은 안 하고 안에서 너 내려와라 너 내려와라 너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어떻게 그게 야당의 모습입니까? 진짜 너 체포되라. 응. 너 감옥 가야. 너 감옥 가라. 잘못한 영장 쳐라.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네. 맞아요. 저도 저번에 한번 깜짝 놀란 게 모 방송에서 네. 대표 빨리 영장 쳐라라고 검찰에게 영장 치라고 막 하는 방송이 나온 거예요. 쇼츠 방송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 봤어요. 네. 저 봤어요. 저희 가끔 나갔던 프로 아닙니까? 그렇죠. 네. 채널 ABCD 중에 하나인데 네. 채널 F 아닌가요? 채널 ABCD 아니 채널 F 하나인데. 아니 채널 네. X 왜냐면 옛날에 너무 형편없는 곧 뭐죠 그거? 검은 유차국이 네. 휩싸이는 데잖아. 맞아요. 그런데 한, 거기서 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전 제기를 의심했습니다. 그 앵커가 김모 외자 앵커예요. 맞죠? 맞아요. 그죠? 김모 네. 김모 지읒 앵커인데 그분 앵커인데 우리가 그 미스코리아 진선미 중에 하나입니다. 김모 지읒 앵커인데 그분이 박용진 빨리 대표 감옥 가라 감옥 가라 이렇게 말을 해. 그죠? 응? 저분 왜 저러지? 근데 그게 박용진 의원님이 얘기했던 걸 그분이 따라한 거였어요. 이거 뭐 제 워딩은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앵커가 따라해요, 진짜로? 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그 찾아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유튜브에서.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살아보겠다고 그냥 당 대표 그냥 먹잇감으로 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동훈의 100% 패배죠, 뭐. 패배죠. 그런데 지금 또 떠들더라고요. 뭐 4.4.5입 개헌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4.4.5입은 그거잖아요. 뭐 헌정에서 헌법 개정하는데 네. 반올림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뭐 탄핵을 갖다가 제출했다가 철회한 걸 가지고 4.4.5입이라고 비교하더라고요. 박용진 의원이요? 아니 아니. 저 한동훈이가 아니 개념이 없어. 그 사람은 아니, 공부 정말 제대로 안 하셨습니까? 아니 한동훈 이야기하면 너무 열부터 받고 네. 진짜 못된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그랬어요. 아 왜 한동훈이 탄핵 안 하냐? 그때 아니 한동훈이가 민주당을 위해서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 쟤를 탄핵하면 되겠냐? 그래 냅둬도 되겠던데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네. 막 시간 방지게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한동훈 장관이 이거 뭐 비하가 아닙니다. 제가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뭐 나는 새 같다. 뭐 이런 비유예요. 날고 싶은 새다. 이런 게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무슨 느낌이냐면 그 전에는 한참 이렇게 주가 좋았을 때는 이제 막 새로 산 껌이었어. 껌. 아. 단물 쭉쭉 나오는. 네. 근데 지금은 씹다 버린 껌이야. 단물이 안 나와. 네. 그래서 별로 이제 우리가 그 껌을 신경을 쓰든 안 쓰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상관이 없는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냥 그 씹다 머리 껌 단물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버리잖아요. 한동훈 씨가 윤석열 닮아가지고 자기가 비호하고 무조건 충성하는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대요. 보니까 국민 앞에서 민주당이 1년 반 동안 내내 탄핵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네. 민주당이 탄핵 이야기 너무 안 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답답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저 혼자 얘기했습니다. 저 혼자. 저 상습적 습관적 탄핵병자라는 식으로 하겠는데. 이상민 딱 한 명 탄핵했잖아요. 안동환 검사하고. 네. 그것도 뭐 이미 안동환은 현 정권 때 사건 나뉘어 정말 너무나 황당한 그 보복 기소 사건이어서 간첩 조작한 거에 대해서 유성 간첩. 결국 따지고 보면 이번 정권에서 이상민에 대해서 그것도 이태원 참사라는 전 국민의 참사에 그렇죠. 대한 책임만 물은 건데 뭐 탄핵을 했어요. 지금도 그 겨우 이제 한 게 이번에 누구니까 방금 이동관하고 이동관. 그다음에 검사 그 두 명. 검사 개인 비리잖아요. 사실상 권력형 비리 또는 개인 비리. 근데 마치 이재명 수사니까 보복한 것처럼 아니 거짓말을 막.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면 손준성 검사 있잖아요. 네. 모바일 사주 했다는 거잖아요. 네. 심각한 사건. 그때 한동훈 법무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왜 자기 독직 폭행한 정진웅 검사 왜 수사부에서에 두냐 그렇게 난리치다가 자기가 법무장관 되고 한. 그 정진은 부장검사 그냥 보내버렸잖아요. 비수사부서로 네. 사법 뭐 연수원이었나요? 네. 사법연수원 그걸 보내버렸잖아요. 연구위원으로. 예. 연구위원 보냈잖아요. 아 법무연수원 사법연수원 네, 법무연수원. 예. 근데 무죄 판결이 확정됐어요. 네. 근데 손준성 검사 지금 재판 1심 재판 받고 있는데 고검장으로 승진시켰잖아요. 네, 검사장으로 이건 내뭐 왕내로남불이지? 내로남불 내로남불이고 제가 이제 늘
뭐 약간 패러디한 늘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게 약간 이건 제 트레이드 마크입니다만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과거에 나와 싸우느라 바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과거에 내가 말한 거와 지금 내가 말한 게 완전 달라요. 완전 모순 덩어리예요. 한동훈 장관도 이런 적이 있는 게 본인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핍박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직인 법무연수원에 가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분 이성윤 그렇죠. 이성 검사 보냈잖아요. 검사장 정진웅 부장검 이런 분들이 다 보냈는데 법무연수원 보내서 기자들이 아 이거 한직 보낸 거 아니니까 거기 한직 아니래. 본인 한직 그랬잖아. 근데 진짜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자기가 법무연수원에 있을 때는 네. 일개 법무장관 추미애가 네. 하면서 자기를. 말도 안 되는 모욕을 가더니 이제 법사에 나와서 일국의 장관한테 이렇게 일국의, 말하시면 그래도 일국의 장관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질문의 수준이 너무 떨어집니다. 어. 아유 아니 그 본인이 그랬잖아. 인사검증 관리단 맡으면서 이게 나한테 좋은 게 아니다. 어려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고 그래 검증 잘하겠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그 TV에서 그랬잖아요. 네. 아니 자신은 인사검증 서류만 받아서 대통령실에 넘긴다잖아. 왜 있습니까? 그럼 윤석열 깐 거야. 대통령 깐 거야. 뭐야 복사 그럼 차라리 복사기를 안 쳐요. 복사기를. 그렇지. 자 안동훈 이야기만 해도 끝이 없는데 네. 오늘 네. 임생식당 TV 주간에서 임생은 소장과 우리 이승 변호사 나오시니까 사람들이 네. 너무 좋아요. 지금 아, 다 지금 시청 숫자 쭉쭉 올라오고 아, 막 채팅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고 아, 네. 우리 이승훈 근데... TV도 오 이승훈 TV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세요. 아, 그러세요? 아마 이제 아, 감사합니다. 저기 감사합니다. 지지자들이나 애청자들한테 네. 좀 알렸나 보죠? 아 그래 뭐 많이 알리진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예 네. 이승훈 TV에 글 남기시는 분들 통장님, 어. 달프님, 남국준님, 와 안진걸님도 있네. 이승훈 분은 하팅입니다. 저 올려 아, 네. 최씨, 양소희님, 최씨님 많이들 여러분 이승훈 자 안진걸 TV나 임생식당 TV로 보시는 분들도 다들 이승훈 TV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채팅 좀 하다가 또 임생식당 TV로 다가세요. 안진걸 TV로 안 오셔야 됩니다. 오늘은 임생식당이 주관하니까 그 다음에 또 여력 되시면 우리 자매 TV인 인사이트 TV 뉴스백 TV도 가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지금 도전하시는 분 상대가 어떻게 보면은 뭐 가결파 5인이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당원들이 5만 명의 당원들이 가결파에 적어도 본인들의 가결파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로서의 윤리위 뭐 회부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5만 명의 당원들이 청원을 했습니다. 사실 이 5만 명 청원 올린 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권리 당원이어야 되고 그렇죠, 로그인도 그렇죠.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뭐 번호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5만 명이 어쨌든 당원들이 올렸는데 당은 어떤 대답을 해야 되긴 합니다. 뭐 이게 무슨 뭐 죽이기 이야기하는데요. 아니 이게 기계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뭐 이렇다 저렇다를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가결파들은 좀 책임을 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이 1년 6개월 내내 야당 대표 수사만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 정도 수사하는 정권이 이제까지 있었어요? 아, 없었죠. 군부 독재 시절에도 없었어요. 네.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 수사해서 결국에는 뭐겠어요? 야당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 죽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당대표 나오면 또 죽여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건데 그걸 이용한 사람도 이 가결파잖아요. 네. 결국은 당과 당대표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자기 공천 받고 한 번 더 해먹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저는 굉장히 징계 사유로 충분하다고 봐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결표를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 얘기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안 밝혀요? 잘 안 밝힌 걸로 알고 있어요. 가결했으면 가결했다 해서 그걸로 심판을 받으면 되잖아요. 네. 평가를 받으면. 괜히 비겁한 뜻 아닌가? 꼭 그렇죠. 박용진 의원을 떠나가지고. 네, 그렇죠. 그런 분들 많잖아요. 네. 지금. 근데 나는 이제 우리 지역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박용진 의원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네. 몇 년 만에. 네. 근데 너무 고분고분하게 얘기를 하는데 화가 나가지고 아니 박용진 의원님 가결표 던지셨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고 그냥 뭐 저 이재명 대표에게 최고의 결과가 나왔다. 결국에는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거 아니냐. 영장 가서 기각시켰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자기에게 정말 유리하게 이렇게 이 사건들을 다 풀어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뭐 자기가 얘기한 것도 주겠다고 했는데 뭐 굳이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이번 뭐 다섯 명 이거 이외에도 사실 20명 정도가 더 있잖아요. 네. 숫자로만 따지면. 근데 이분들이 부결이라는 글자 뒤에 숨은 가결파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비겁한 겁니다. 실은 가결파보다도 더 나쁠 수 있어요. 더 나쁠 수 있어요. 맞아요. 차라리 가결파는 소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런 일 이로 가결을 생각한다. 뿐은 소신 있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람들. 네. 그 사람들 그렇죠.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렇죠. 평가를 당당하게 받는 겁니다. 그게 뭐 어떻게 평가가 좋든 안 좋든 그렇죠. 당당하게 평가를 받는 거고 저는 이게 차라리 낫지 몰래 숨어서 아닌 척하고 이제는 본인 불리하니까 긴 척한다. 저는 정치인이라면요. 공당의 정치인은 내 의견을 밝히고 유권자와 당원에게 판단을 받아야 되는 되죠. 거예요. 그렇죠. 네,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본인의 소신을 숨기죠. 네. 소신을 숨긴 건 비겁한 그렇죠. 일입니다. 저도 쭉 봤는데 뭐 저는 뭐 명단 색출 뭐 이런 거 반대했잖아요. 그건 네. 어감도 안 좋고 네. 색출도 안 되니까 오히려 헌법적 권리로서 또 자연법적인 주권자로서 사실 그 지역의 유권자는 당원이 아니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의원에 대한 중대한 평가를 위해서 네. 끊임없이 물어라 그랬는데 절대 답 안 해준 의원들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맞아요. 그 사람들이 가결파예요. 사실. 맞습니다. 왜 근데 말 안 하냐. 당원들이나 중도층이 보기에도 저 이건 정치검찰의 부당한 수사인데 진짜 잘못된 수사인데 어? 내통했네. 평가 안 좋을까 봐 그렇죠. 말 안 해버려요. 차라리 부결했다 밝힌 다섯 명이 있잖아요. 가결했다 밝힌 다섯 명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아까 두 분이 말한 것처럼 맞아요. 덜 미워요. 네. 근데 부결을 가결을 주도해놓고 부결한 것처럼 하거나 아니면 유권자들이 그렇게 물어봐도 지금도 이 서울에 모 중진원 있거든요. 586. 네. 절대 말 안 해주고 심지어 말 안 해주는 게 내 방침이라고 그러는데. 아 그래요. 그건 가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결했다 말을 하고 평가를 받으세요. 비겁하게 그러지 마시고. 아니 가결이 네. 옳다 그르다의 판단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가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유권자들도 그럴 있고요. 수도 있죠. 근데 네. 지금 이제 와서 뭐 아닌 척하고 왜냐 불리할 것 같으니까 발 빼는 것밖에 저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묵시적 공범일 수가 있어요. 가결파를 던지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검찰과 연대해서 자기 살겠다는 거죠, 뭐. 그렇지 그렇죠. 않겠어요? 네. 당대표가 구속되면 비대위가 꾸려질 것이고, 네. 비대위가 꾸려지면 자기 아무래도 차워서. 옛날 중진, 뭐, 흔히들 거론됐던 분이 뭐, 김부겸 전 네, 총리 같은 분도 네.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를 옹립한, 그렇죠. 상대적으로 중도적이거나 비계획적인 성향인 또는 중진, 네. 그냥 여의도 안에서만 정치하는 사람들 기득권에 네. 맞춰서 그러면 이제 공천에도 유리한 거고 그렇죠. 당권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자기 세력을 또 심고 그럼 그렇죠. 여러분 민주당 뭐 되는지 아세요? 그럼 민주당 국민의힘당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냥 그래서 김한길이랑 같이 합당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네.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네. 우리 국민들과 네.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탄원을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거의 80, 90%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네. 나서고 네. 당연히 그러면 그리고 판사님 보기에도 이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아니 제1야당 대표가 무슨 증거인멸하고 어디를 도망갑니까 압수를 400번을 당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장 기각한 거죠. 요즘에 민주당이 좀 혁신에 대한 것들을 좀 놓쳐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자꾸 인류한 혁신이 와가지고 혁신하고 청년들 내세우겠다 네. 뭐 희생하겠다 하면서 지금 여론몰이 하면서 굉장히 지금 주제를 끌고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좀 주제를 끌고 갔으면 좋겠다. 네. 그게 네. 뭐냐. 예를 들어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지역 주민들께 이렇게 말해요. 뭐 격이 다른 국회의원 큰 정치하는 큰 정치인 격이 다른 국회의원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자기는 격이 다른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민주당에서 정말 큰 곳으로 보내드려야 돼요. 네. 좀 격이 다르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우리 민주당의 험지 뭐 강남으로 또는 뭐 대구로 이렇게 큰 인물들을 좀 보내서 네. 큰 이변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도 있고 뭐 집권 여당도 있을 것이고요 큰 네. 곳은 네. 농담입니다. 탈당 안 했던 분들은 우리 안고 가야 돼요.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농담이고 네. 아니 이준석 전 대표도 사실 본인에게는 험질 수 있는 대구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대구로 가는 거죠. 맞습니다. 만만치 않겠죠. 근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일부 감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의 정책 때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근데 도대체 민주당의 586들 친문 중진들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결을 던진 것 같고 사사건건 이재명 대표의 당운영이 시비를 걸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이 윤석열, 김은혜 한동훈하고 싸우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했고 그렇죠. 그럼 일반 의정활동이라도 열심히 했냐. 의정활동도 열심히 했다는 평가를 못 받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민주당에서 네. 상임위 출석률 꼴찌가 누구죠?
혹시 박용진 의원이에요? 아 진짜요? 저 깜짝 놀랐어. 아 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 특정 인물 비판하는 방송 아니죠? 아니야 팩트잖아 이거. 객관적인 평가니까. 깜짝 놀랐어. 아니 비판 아닙니다. 팩트 출마 선언자로서 그 정도 지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팩트입니다. 당유 출산이 꼴찌에 문제 있는 거죠. 아니 저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네. 방송 나가시나 바빠. 아, 왜냐면은 방송에서는 이렇게 당에 쓴소리하고 우리 당의 기류와 주요 이제 뭐 당원들의 마음과 네.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방송을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게 제가 느낀 게요. 네. 제가 아침에 라디오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항상 제 앞에 이른바 저렇게 방송 많이 나가서 스피커 그러니까 내부에 대한 이렇게 비판의 스피커 하신 분들이 네. 꼭 앞에 계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 워딩은 오후 되면 커트가 따져서 오후에 나오는데 네. 저는 그래서 그때 바로 나가서 아까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묻거든요 저한테. 네. 뭐 저는 그것도 비판하고 아 이건 아니다 이건 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거는 안 따져. 저쪽만 네. 따져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아 내가 말하면 다 이렇게 방송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신이 나셨다고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강북 지역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보고 여론 정치도 하고 우리 강북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또 강북구의 현역 정치인들의 어떤 문제점 무엇인지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선거 때만 보인다. 정작 강북 구민들이 필요할 때는 안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큰 정치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지역에서는 안 보이더라도 최소한 국회 상임위에서는 잘 나갔겠지 했는데 저는 이거 좀 충격적으로 받았어요. 어디 가셨었을까? 방송국. 근데 일단 네. 저 이승훈 변호사나 네. 이제 임센 소장 같은 신인 네. 열정과 네. 실력과 패기와 네. 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의 만행에 맞짱뜰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신인들이 네. 제3자로서 제가 봤을 때 많이 들어가야 돼요. 민주당이나 네. 국회. 네. 그럼 우리 국회나 민주당이 많이 발전할 거고 활기가 확 느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뭐 재선, 3선, 4선까지 한 친문 중진이었다거나 네. 또는 586을 상징하는 의원들은 진짜 이러면 나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열심히 윤석열하고도 못 싸우고 또 민생경제 챙기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네. 또 윤석열권이 등장한 것에 대한 민심 위반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면 그렇죠. 사실 석고대자하고 정계 은퇴나 불출마 선언은 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박병석 의원만 했는데 네. 그럼 국회의장까지 했거든요. 그렇죠. 할 거 다 하셨고 그래서 국회의장이 또 지역구 출마하는 것에 대한 비난 요래 만만치 않으니까. 아 그래요? 그분만 불출마 선언했어요. 아, 네. 우상호 의원은 이 진지게 한 거고 이번 네, 국면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는 이제 6개월도 안 남은 총선에서 저 국민의힘은 막 혁신한 빈소리만 요란한 거 하지만 어쨌든 마구 관심을 끌고 그렇죠. 어쨌든 이뇨한이란 분이 굉장히 신선하잖아요. 네, 네, 네. 자세히 보면 문제가 많았던 분이기도 하지만 목소리가 귀에 쏙쏙 박혀요. 네. 또 뭐 국민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뭐 화합합시다, 정쟁하지 맙시다, 뭐 이런 희생합시다. 이야기는 얼뜻 듣기에는 말이 맞으니까 희생합시다. 근데 지금 민영에서는 어떤 이슈도 안 나오고 맞아요. 감동도 없어요. 그럼 그 감동 누가 만들 수 있느냐? 586 중진들, 네. 친문 중진들 이런 분들이 네. 또 큰 정치하겠다는 분들이 네. 험지로도 가고 그렇죠. 그리고 난 이번 한번 쉬면서 윤석열 한동훈하고 네. 싸우겠다. 꼭 네. 정치가 아니라도 투쟁할 일이 민중을 위해서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두 분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오늘 방송 주제가 기득권 타파잖아요. 맞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 보세요. 네. 국민의 세금으로 9명 정도의 보좌관을 쓸 수 있고 의정 보고회에서 의정 보고서를 돌릴 수 있고 그리고 당원 명부를 독점해서 당원을 다 자신들에게 투표할 사람을 다 알잖아요. 네. 네. 또 후원금도 다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자신의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신인들이 더 공정하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 지역에 현수막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맞아. 현수막 달고 신고하면 돼요. 근데 현역 정치인들 것은 떼질 않고 2주 동안 3주 동안 안 됩니다. 이런 그냥 신인들 현수막은 그냥 현역들 막 구의원들 시켜가지고 바로 그냥 떼라고 그래가지고 네. 달자마자 바로 떼버려요. 안 그래도 돈 없어서 겨우 그건, 달았는데 네. 그건 진짜 너무하네요. 진짜 달자마자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해서 뭐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딱 달고 나오는데 띠러 왔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순식간에 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인들이 돈이 별로 없습니다. 네, 있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뭐 집에서 돈을 많이 예를 들어 상속을 받았거나 아니고서는 정말 꾸역꾸역 어떻게 버텨나가고 있는데 그 현수막 하나 달아보겠다고 네. 어떻게든 하는데 있는 돈 넘 꼬불처럼
들어온 거 다 해가지고 연습방 하나 달았는데 하나 달았더니 달자마자 뜯어. 달자마자 뜯어가 버립니다. 이건 현역 정치인이 구의원들, 시의원들 시켜가지고 뜯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더 나쁩니다. 더 나쁜 거예요. 아니면 네, 구청에다가 그렇죠. 이야기해요. 구청 네, 쪽에다가. 네. 아니, 어저께 네, 강득부원님 만났는데 네. 이제 고속도로 게티 제가 적극 대응하지 않아 초선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도 도의원도 하고 보좌한다고 그러니까 산정도 다 겪은 분인데 네.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요즘에 고속도로 게이트 적극 대응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최재관 위원장님도 있고 네. 임세근 소장님도 있고 연정구령도 뭐 안부 묻다가 임세근 소장은 어디 나가 어디 중단을 네. 들었다 뭐 관악 쪽이 아마 저기 관악을 쪽으로 현역 네. 의원 계신데 네. 당차기 도전장을 낸 걸 알고 있다 준비하는 것 같더라. 전략공천이나 비례 공천도 네. 이야기하는 분이 많이 있지만 저는 참 동료로서 사실 전략공천이나 비례가 더 편한 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당당히 거부하고 지역에 도전했다 해서 깜짝 놀랬다. 네, 네. 대단하다고 생각했더니 네. 아, 현역인데 쉽지는 않, 근데 현역이니까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랬더니 그리고 또 현역들이 상당히 많은 기득권이 있대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제 살찌기 잘 모르는 것도 있었더니 네, 네. 강득권이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아, 이제 구체적 이야기는 제가 다 말할 수 없는 건 빼고 맞아요. 자기도 현역이지만 현역원들이 너무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인들이나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룰도 네. 그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맞아요. 최대한 해주는 게 좋다. 비슷한 그런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덕담이면서 네. 현역이 너무 유리한 거 맞으니까 좀 이런 부분들을 시정해야 된다. 그럼 김은경 혁신인대로 하면 되잖아요. 맞죠. 경선을 맞죠. 예외적으로 다 예 없이 다 하고 그 다음에 두 명이 결선 투표하고. 네. 그러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러면. 그래도 불리합니다. 그래도 불리합니다. 불리하죠. 그래도 그렇죠. 불리합니다. 뭐 모든 게 불리하죠. 아니, 지명도. 국민, 뭐. 아니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줄 사람 9명을 쓰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 더 돼요. 인턴까지 하면 10명.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형 구현대. 이미 그렇지, 이미 맞아요.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이제 맨몸으로 몸 하나 갖고 싸운다면요. 그들은 네. 이미 30억 원의 기획사를 깔고 간다. 그분들 연봉 다 따져보세요. 그렇죠. 30억 넣고 본인들 후원금 본인 이거 세비 다 따지고 심지어 이제 우리는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 다 안 알아보는 그 시간 차이 하면 네. 30억이 아니라 저는 50억도 차이가 난다고 맞습니다. 봐요. 네, 네. 그 너무나도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기획사를 깔고 가고 우리가 이제 경기를 하잖아요. 소위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아니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요. 운동장도 거기 거고요. 심판도 거기 거고요. 맞아요. 거기는 관객도 현역 겁니다. 아, 맞습니다. 네. 그냥 몸 하나 갖고 싸우는 거예요. 네. 야유 다 받고 뭐 깡통 동지원 맞고 그냥 몸 하나 갖고 뛰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이미 다 유리해요. 네. 그런데도 그 경선조차 하기 싫어하는 분들도 계신다. 경선 네. 안 하는 사람은 저는 여러분 경선 안 한다고 단수공천 음모 꾸미는 사람들은 인간 아니라 봅니다. 네. 남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고 본인도 신인 때 경선 요구해놓고 네. 그렇잖아요. 본인도 그렇죠. 본인도 현역 그렇게 주구장창 요구해놓고 아, 제발 경선 좀 해주세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가 현역 의원 되니까 이제 난 단수 받겠다. 그건 여러분 나는 진짜 저는 이 두 분과 친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제가 친한 아주 친한 사람이 현역 의원인데 단수를 나한테 이야기하면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이야기할 거예요. 네. 아무리 친해도 저는, 아닌 건 아닌 거죠. 저는 이승훈 변호사님이랑 한 가지 약속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마 생각에 동의할 것 같은데 뭐 저희가 진짜 어떻게든 운이 너무 좋아서 정말 바늘 낙타가 바늘로 뚫어서 만약에 22대에 들어갔다고 쳐요. 이런 불리한 룰 다 바꿉시다. 전 바꿀 신인들에게 거야. 불리한 네, 것들. 바꿔야죠. 네. 너무 불리하잖아요. 아니 최소한 투표를 하는데 유권자가 누군지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 신인은 아예 깜깜이고 상대방은 다 알고 하면 당연히 거의 뭐 네.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쯤에서 두 분이 김은경 네. 혁신위원회를 혁신안을 관철시키고 네. 실천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구상으로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네. 제가 보니까 총선기획단도 조정식 3총장 그 정말 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관성에 젖어 있는 네. 굉장히 품성도 좋긴 하지만 네. 관성에 젖어 있는 오선 중진 의원이거든요. 네. 현역 의원들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쁜 사람이어서 아니라 여의도 내 관계망에 의하면 현역 의원들 챙겨주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걸 깨려면 지금 신인들이나 뜻 있는 초선들이 세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네. 박정 대표님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두 분이 좀 주도돼서 김은혁 신원 빨리 받아들여라. 인요한 애한테 밀리고 있다 우리가. 네. 그리고 막 그
열심히 준비하는 실력 있고 패기 있고 투쟁력 있는 신인들 그렇죠. 전국 네트워크도 만드세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도 네, 들었는데 네, 네, 네. 다음 주부터라도 막 기자회견하는 거죠. 막. 네. 임세 소장님이 무슨 계획을 세운 것 같던데. 네, 지금 제가 전화 하나씩 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기득권 타파 그리고 윤석열 정권과 대차게 싸울 수 있는 정치신인 네트워크. 전국 네. 정치신인 네트워크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전 거기서 첫 번째 과제가 지금 더민주 혁신회라는 전국 조직은 김은경 혁신안을 빨리 채택하자 하던데. 네. 그게 첫 번째 과제인가요? 지금 아니 벌써? 뭐 근데 김은경 혁신안 어디 집 나갔어요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실종됐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디 간 거예요? 실종 신고부터 일단 하고 찾아와야 됩니다. 네. 재밌습니다. 팬이 재밌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기자회견도 하시는 거예요? 그 정말 네, 그 지금, 훌륭한 일꾼들?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승훈 우리 변호사분을 비롯해서 일단 네트워킹을 하고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이 바위를 깨기 위해서는 우리가 뭉쳐서 뭉쳐야 된다. 네, 뭉쳐서 돌멩이라도 돼서 균열이라도 내야 깨진다. 그래서 그 균열 내는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그건 우리만 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의 이 민주당이 관성에 쩔어 있고 지금 오로지 윤석열 정권이 못하기만을 바라서 침대 축구만 하려는 것에 불만을 가진 우리 당원분들께서 또 지지자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저희가 균열을 내고 깨뜨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계속 수비만 하다가 한번 뚫리면 끝이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벌써 뚫리고 있잖아요. 네, 지금 완전히 뚫리고 있습니다. 민요한 혁신의 빈술의 요란 전략에 완전 민원이 말리고 있어요. 예. 민요한 혁신이 뭐 김포 편입 이런 것들이 뭐 옳고 그러냐의 문제를 떠나서 네. 지금 화제 거리를 거의 다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민주당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꼭 우리가 살려내야 된다. 집 나간 사람 잡아와야죠. 네, 잡아와야 됩니다. 나간 김은경. 집 나간 혁신안, 실종된 혁신안. 그 다음에 오랫동안 네. 너무 계셨던 분들, 네. 그분들은 이제 집 나가셔도 되고. 네, 리모델링. 네, 좀 이제 하고. 시민들 곁들 가시고. 네. 임세은 TV에서 네. 통장님께서 임세은 교수님 관악을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 감사합니다. 마리오님께서 좋은 분 모셨는데 박영진에 나와요. 네, 뭐 제가 아는 현역분들께 죄송하지만 제가 민심이니까 저는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네, 아니, 저희가 또 저희가 그분들을 인격적으로 진짜 좋아하고 존경하는 네. 건데 네. 지금의 우리의 시대의 화두는 어떻게 혁신하고 윤석열 정부와 어떻게 맞서 싸우는 네. 게 화두이기 때문에 그런 네. 의제를 드린 거고 필요하죠. 그렇죠. 아니, 오늘도 저희는 지금 무슨 인신이라든지 무슨 개인적인 건 하나쯤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오로지 윤석열 김한 한동훈에 누가 지금 제대로 맞서고 있느냐 네. 당내에서 기득권이나 구태나 분열이나 갑질식 정치는 청산돼야 되는데 신인들이나 여기에 물들지 않는 젊은 일꾼들이 훨씬 낫지 않느냐. 네. 그다음에 객관적인 지표로서 의정활동이나 상임위 출석률 같은 것은 따져볼 수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니까 전혀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올님께서 1급 포상받은 임세훈 소장님 축하. 국회 갑시다. 기차로님께서 이승훈 변호사님 화이팅. 화이팅. 네. 근데 서연아님 너무 재밌어요. 이승훈 가수 갑자기 비 오는 거리 듣고 싶다. 근데 이승훈 변호사 TV를 치면 실제 가수 이승훈 TV가 나와요. 아 그래요? 그분이 비 오는 거리에 이승훈입니다. 써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잠깐만 임세훈 소장 1급 포상 받은 건 뭔가요?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아니 그래도 아까 그 임세훈 소장님 응원 카톡방 한 900명 모이는 이번에 받으신 거예요? 예, 이번에 그 올라져 있던데. 예, 그 9월 19일에 네. 저희 그 창립 창당 기념일 68회 창당 기념일 때 어떻게 하다가 뭐 부끄럽습니다. 제가 원래 당원 10년 차인데요. 네. 상을 처음 받아봤어요. 네. 와. 이번에.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받았습니다. 와. 저번에 받았어요. 아, 지난번에. 다 당대표 1급 보상 받은 분들이군요. 네, 네. 그러면 1급 보상이란 건 아주 당의 기여하고 그렇죠. 발전에 기여하는. 헌신했던 분들이잖아요. 네. 정말 저는 저 지난 대선 때도 방송에 나가서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네, 특히 그럼요, 특히 보수 방송에서 나가면 두 배 힘들어요. 두 배. 저희 맨날 소위 말하면 맨날 그 괴롭 이렇게 말하면 막 기회 까이고 기회 까이고 말 까이고 혼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고 네. 싸우고 그래서 또 목소리를 높이는데 실제 보수 방송에서도 우리 여성 어르신들 팬들이 좀 많이 있어서 맞아요. 거기에서도 꼭 민주당의 역할이 필요해요. 네, 그럼. 근데 편한 방송만 나가다 보면
전투력 좀 작아지고 얼마 교수님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저는 심지어 이제 제가 또 여성이다 보니까 되게 그 댓글에 좀 이렇게 입에 담을 모욕적인, 수 없는 모욕적인 일들 말고 또 굳이 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유튜브 찾아가지고 욕을 또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이제 뭐 저는 뭐 다행히 그런 거 그냥 신경 안 쓰는 편이긴 한데 조금 마음이 여린 분들은 엄청 스트레스 받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안 되죠. 아무튼 두 분이 뭐 방송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일단 유튜브에서는 제가 많이 봤고 네. 옛날에 이제 종편에는 두 분이 TV조선도 같이 나왔었나요? 뭐 TV조선 네. 채널에 연합뉴스, YTN, MBN. MBN. 뭐. 그리고 두 분은 요즘에 보니까 이제 그래도 그나마 객관적인 편에 속하는 연합뉴스 TV에 두 분이 자주 나오던데요? 아, 각각. 예, 연합뉴스. 이 변호사님 토요일 날 봤고. 예, 저는 금요일. 저는 받고. 일요일. 일요일. 뭐 두 분 주말 남매군요. 연합뉴스 네. TV에서 주말에 민주당과 범민주 진보 세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치열하게 대변하고 있는 두 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다. 임세은, 이승은, 임세은, 이승은. 그 우리 그 이승은 변호사님이 워낙 말씀도 잘하시지만 그 법적인 내용도 그동안에 그 법조인으로 살아온 경험이 굉장히 많으세요. 변호사만 하신 것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런 다양한 지식이 있다 보니까 상대편이 이승은 변호사만 나오면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워낙 이게 이렇게 말씀 죄송하지만 강북 프린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워낙 또 화면빨도 잘 받으세요. 실물도 좋으시지만 상대편이 그냥 다 싫어한다는 그 소문이 있어. 연합 아, 내에서.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실은 좀 유용한 쓰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검찰의 집요한 야당 탄압,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압이 1년 6개월 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그걸 법리적으로 방어할 사람이 필요했고 제가 또 형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아~ 또 특수부 검사의 체질까지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잘못된 점들 그리고 부당한 점들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얘기를 많이 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민주당을 지키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한간에는 이제 죄송해요. 네. 한간에는 제가 워낙 잘 친해가지고 한간에는 이승훈 변호사에 대해서 아니 이승훈 변호사는 저렇게 말꼬마하게 생겼으니까 일부러 사투리를 좀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국민께 더 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너무 잘생겨서? 아니 근데 이게 어투는 좀 사투리인데 실은 거시기하게 좀 써요. 사투리. 맞습니다. 저는 이제 고향이 광주여가지고 광주 사람인데 이제 방송 나가다 보니까 사투리를 좀 줄이긴 했는데 네네. 아직도 사정없이 좀 씁니다. 사정없으십니까? 아, 전혀 안 쓰는데요.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승훈 임세은 소장님은 임세은 식당TV나 우리 인싸TV나 안진걸TV는 이제 많이들 보셔서 잘 아시는데 뭐 증권회사 15년 청와대 부대변인 네. IBK 투자증권 이사 민생경제연구소 이재명 후보 대변인 그 이승훈 변호사님은 아직도 모르는 분이 아, 그렇죠 맞아요 실례는 아니실 건데 아, 어떤 분들이 누구죠? 처음 봤는데 이런 분들 방송인이신가요? 방송에서는 봤는데 네. 하는 분도 있고 맞아요 쭉 한번 한 3 내지 4분 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 그 중요합니다 그 변호사 아까 특수부 형사 사건 특수부들이 네. 막 몰아붙이는 사건 많이 돌렸다니까 재밌네요. 예. 저는 이제 광주에서 태어났어요. 네. 어릴 때부터 그 중산층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실은 어릴 때 야구 선수가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 야구를 정말 잘했는데도 어떻게 선수는 못 됐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병장 제대하고 네. 나와서 사법 고시를 준비해서 합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 첫 개업지가 강북구였어요. 네, 그래서 강북구청 앞에서 개업해가지고 저기 서초동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운명이네 운명. 상대적으로 네. 법률 서비스가 취약한 곳으로 가셨네요. 맞아요. 우변촌이라고 네, 하는. 그래서 네. 그 변호사가 없던 시대를 강북구에서 네. 최초로 개업을 네. 해가지고 봉사활동을 많이 했었고 특히 이제 뭐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이었는데 국적을 잃으신 분도 있었어요. 네, 캐나다 네. 가셨다가 오셨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 국적 회복도 해드리고 또 우리 동네 할머니들 또 엄마들 뭐 돈 빌려준 거 못 받은 거 그것도 좀 받아주기도 하고 그 정말 소소한 있던 고민들 그리고 장애인들의 인권이라고 저 다올 장애인 인권센터의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하철에 장애인 이동 차량 있잖아요. 네. 그게 끼임 사고가 있었어요. 그게 끼이면 이게
장애인 차량이 파괴가 돼요. 파손이 돼요. 그 저기 전동형 휠체어. 전동형 휠체어가 파손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그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 석계역에 나가서 원인도 파악해주고 이런 봉사활동들을 꾸준히 했었고요. 그래서 마을 변호사 이승훈으로서 20년을 살았는데 네. 그 동네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승훈 변호사는 정말 강북구의 아들이다. 이제는 변호사로서 강북구에 봉사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더 큰 봉사를 좀 해라. 네. 그래서 정치를 좀 해서 기득권 세력들 네. 그리고 지금 자기 정치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 밥그릇 챙기는데 급급하잖아요 솔직히 정치인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강북 구민을 위한 정치 나라를 위한 정치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또 박영진 의원 지역구에서 그 좀 뜻을 펼쳐 보려고 나왔고요. 이런 결국에는 기득권인 것 같아요. 이 기득권 세력들이 오래되면 부패하기도 하고 열심히 하지 않기도 하고 강북 구민을 외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신들이 그냥 기득권에 안주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바꿔서 그런 신인들이 들어가서 또 신인들이 열심히 하고 그러면 또 떨어진 사람은 다시 또 열심히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 물의 자정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현역 기득권 구조가 탄탄하기 때문에 물이 고여 있어요. 그래서 강북구도 고여 있기 때문에 강북 네. 구민들이 네. 아 정말 우리 현역 정치는 어디 있어? 국회에도 없으면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야 내가 내 집이 삼양동인데 우리 삼양동은 공원 하나 없더라. 왜 우리 집에는 마을버스가 안 들어오고 경사가 너무 높아서 어른들이 올라가기도 힘든데 이런 것들은 재개발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특별하게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네. 박영진 의원 8년 동안 네.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아 저분은 큰 정치 한다고 저렇게 돌아다니시는데 정작 강북구에 소홀했구나. 그래서 제가 강북구민의 그 허전한 부분을 채워줘야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네.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지만 저도 강북구에서 네. 기득권 타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한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네. 우리 당원의 힘, 당이 함께 해야지만이 이 기득권 구조는 철폐할 수 있고 우리 관악의 네. 임세은 교수님도 국회에 진출하셔서 네. 이 얼마나 열정이 높습니까? 종편 방송 가서도 그냥 큰 소리 치고 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큰 소리 치고 윤석열 정부 안 된다. 이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집회도 네. 빠짐이 나오셨어요.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네. 방송에서도 스픽스에서 말씀드렸는데 1년 반 동안 한동훈 장관 1년 반 동안 탄핵만 외쳤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거기서 저 거짓말입니다. 민주당은 탄핵을 외친 적이 없어요. 최근에 한두 번입니다. 아, 한 명 있어요. 탄핵 외친 사람 그동안 민주당에서. 저요. 그랬거든요. 1년 반 동안 탄핵 저는 네. 외쳤어요. 진짜로. 아까 스픽스에서 네. 백운기 앵커님이 네. 그때 하하하하 웃으셨어요. 아, 맞습니다. 좀 네. 재밌고 웃기다 이렇게 하셨던 네. 것 같아요. 유일한 분. 네, 유일한 탄핵을 외쳤어요. 그렇죠. 현재 민주당의 주요 그 원내를 통틀어 갖고 네. 주인사 중에 탄핵을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외치신 분이 김준혁 교수님하고 임세현 소장님 두 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출마까지 네. 염두에 두신 분들 중에 네. 그렇죠. 뭐 저처럼 아예 제도 정치나 아직은 뜻이 없는 분들 중에도 많이 있지만 네. 진짜 고마워요. 부승찬 전 국방부 네. 대변인님. 네. 그다음에 당차게 하시더라고요. 임세현 소장님, 김준혁 교수님, 김종욱 박사님, 네. 이은영 소장님, 백혜숙 그 프로당팀 대표자 네. 농수한 민주당 농수한 이원의 부위원장 이분들은 사실 탄핵이나 퇴진이 민주당 당론이 아니니까 네. 또는 투쟁하는 현장이 지금 민주당이 결합이 안 되니 나오는 건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일찌감치 당차게 나와서 투쟁하신 분들이죠. 네. 그건 높이 평가받아야 됩니다. 그건 국민들이 이것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승훈 변호사님도 네. 모르는 분은 모르시기도 하지만 네. 방송에서 굉장히 열심히 소영주 부대변인 네. 이승훈 이야기하는 분이 많아요. 네. 잘 싸운다는 거예요. 네. 안 밀리고. 그렇죠. 네. 뭐 민주당 쪽 편인 줄 알았더니 국민의힘 거의 편들어주는 신경민 전 의원 됐대요. 아, 나는 그 방송사 진짜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신경민 의원을 불렀는데 보니까 이게 민주당 욕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러면 여야 토론에서 그분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와, 나 듣고 있다가 팀 찍고 싶었어요. 제가 채널A 모 프로에 나갔는데
야당 패널 두 명, 민주당 패널 두 명이라고 여당 패널 두 명, 민주당 패널 두 명이 나왔는데 야당 패널에 조정훈 씨가 나온 거예요. 아니 그분이 뭐 야당입니까? 그래서 아 이게 더 여당이야. 조정훈 더 여당이야. 그쪽 결국 지금 아예 갔잖아요. 갔잖아요. 당은 70명이 안 된다면서. 네. 아니 이건 똑같죠. 저 여당 패널에 우리 이상민 의원 같은 분 부른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아 근데 더 심하더라고요. 그 말도 느려가지고 다른 사람이 말을 귀에도 뺏어 먹어. 네. 아 그리고 이번에 그 조은석 감사위원이 그 감사원의 불법과 직권남용을 밝혀냈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 조정훈은 아무리 보수로 간다 하더라도 네. 그분 시비 걸면 안 되거든요. 근데 당신이라 그런 거요. 네. 말도 당신이라고 그러고 당신 틀렸어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본이 다 틀려갖고 개창피돼. 근데 이제 이게 소신에 의해서 네. 뭔가를 비판하면 괜찮은데 자꾸 색깔이 변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 그렇죠. 자기 변명인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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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우리 조정원 의원 같은 경우 이상민 의원도 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오히려 더 국민의 네. 네. 오히려 더. 맞아요. 나 빨리 데려가세요라고 하는 것 같아. 근데 결국 데려갔잖아요. 거의 그 조정원은 데려갔고 이상민 의원님도 탈당한다고 하시는. 근데 심지어 국민의힘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조정원이 네. 데려와서 우리한테 도움이 돼? 안 되죠. 정치적 중립성, 정치적 중도층을 가지고 올 수 있어? 더 국민의힘 같은데 이런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치 냉소와 맞아요. 국민의힘 웃기네, 네. 웃기는 짬뽕이네 이렇게 돼버린 네. 거죠. 네? 그런지 계속이라 그러세요. 네. 아니 뭐 저희는 감사합니다 가주셔가지고요. 네. 네.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알턴이 빠졌다는 느낌이 이제 이런 느낌이라고 보이죠. 왜냐 하면은 네. 자꾸 야당인 척 했으니까. 그러니까 야당인 척 하면서. 네. 그렇죠. 맞아. 법사에서도 진짜... 야당인 척 하면서. 맞아요. 왜 김건희를 괴롭히니? 갑자기 임세윤 소장이나 저 같은 사람이 김건희 괴롭히는 사람 되어버렸다니까. 남의, 그것도 표현도 얼마나 처절한지. 네. 남의 마누라 애 괴롭히니요. 아니, 진짜? 세상에 우리가 윤석열 씨 마누라가 누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개인 네. 윤석열 씨 네. 마누라 누군지 관심도 없고 우린 그런 표현도 안 쓰지만 진짜 남의 마누라 괴롭힌다 그랬다니까요. 야당이 남의 아내라고 했으면 그렇죠. 마누라는 아니고 아내라고 했네. 아니 우리 저희 변태도 아니고 변태도 아니고 멀쩡히 잘 있으신 분 아내분을 왜 괴롭힙니까? 그냥 잘 계시고 내조만 하시면 저희가 가만히 있죠. 그런데 내조만 하겠다고 약속 번번이 어기고 지금 우리 세금 들여서 순방 보내놨더니 거기 가서 고가품 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고 여러 가지 법적인 비리 의혹도 그 중심에 있으니 그게 문제제기를 하는 거지 그 국민을 대표해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괴롭히는 거예요? 조정은 개념이 없는 거죠. 남의 아내가 뭡니까? 그렇죠. 대통령의 부인은 대통령의 부인이죠. 관심 대상이에요. 그럼요.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고. 그리고 부위원이잖아요. 부위원이니까 무속 비리 비선세력의 핵심이자 네. 국정농단의 배후이자 네. 몸통이고 네. 심지어 부위원이란 평가도 받으니까 공적인 인물로서 김건희 씨한테 우리가 관심 있는 거지 김건희 씨가 누구 아내여서 그렇죠. 남의 아내여서 괴롭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은 왜 괴롭혔습니까? 그게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숙 여사는 왜 건드렸습니까? 아 김혜경 씨는 또 왜 괴롭힙니까? 그래서 강득권님이 네. 당신 조정훈 당신 여기 나오잖아요. 예. 조국 아내 때 뭘 했냐. 어.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부인을 공격한다 그러냐. 이렇게 반박했던 게. 아니 뭐 네. 이제 잘 보는 길 잘 가시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분을 탓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의 길이 있는 거예요. 본인의 길 그냥 권력을 추종하는 태세 전환. 그게 네. 본인의 길 아니겠어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사실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위성 비례 정당으로 어떻게 영입 와가지고 민주당이랑 결을 같이 하는 줄 알았더니 네. 점점 절로 가잖아요. 점점. 그렇죠. 그러더니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죠.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상민 의원 지역구는 솔직히 제가 안 가봤지만 네. 이렇게 조정은 의원 같은 경우도. 민주당 비판하든지 결국 국민의힘으로 전향을 하잖아요. 네. 지금 정치인들 현수막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소위 수박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현수막들을 보면 민주당이 정말 조그매요. 조그매. 이 민주당이. 아~ 민주당이 아주 조그마거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현수막을 보면 아, 이 사람은 민주당으로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기 혼자 하겠다. 이런 느낌이 좀 저는 들더라고요. 네. 현수막 하면 잘 지켜보세요. 아, 그리고 현수막을 안 걸어요. 안 걸고. 반격적이나 이른바 그 과일 네. 그 호칭이 붙어있는 분들은 안 걸고 또 이렇게 정권 비판 현수막이 눈에 별로 안 띄어요. 네. 상대적으로. 네. 아마 그게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결재를 해야 될 거예요. 네. 중앙당에서 제안해도 그쵸? 네, 네. 지역위원장이
걸으라면 걸죠. 그렇죠. 이번에 걸지 말라면 안 걸고. 그렇죠. 문구도 네. 좀 조정도 하고. 조정할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렇게 안 걸 거면 그냥 우리 신인들 거는 거라도 좀 놔두세요. 맨날 떼가지 말고. 그러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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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이제 좀 쭉쭉 걸릴 건데 그냥 좀 봐주십시오. 며칠. 그거 못 참습니까? 그걸 네? 단다고 떨어질 단다고. 정도 수준이면 그럼 국힘은 어떻게 이기려고요? 그만둬야죠. 아니 현수막 따는 거 그거 싫어가지고 뗄 거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이길 거예요? 상대방 어떻게 이길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승 변호사님 아까 이야기 들어오면서 여러분 뭐 저는 지금 두 분 그 방송 나온 거 막 홍보도 하면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네. 마을 변호사는 말이 참 좋았어요. 아 그래요? 앞으로 국회의원도 사실 국가 내셔널 아젠다를 다루지만 그렇죠. 국내의 주권자와 유권자들부터 네. 마을 변호사처럼 알뜰살뜰 챙기고 소통하고 네. 그들이 서민 중산층으로서 행복한 세상이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마을 변호사 네. 정말 강북에서 변호사 한 명도 없을 때 처음으로 변호사 개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네. 정말 네. 그만큼 제가 무변촌이었잖아요. 무변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의사 없는 데가 무이촌, 네. 변호사 없는 데 무변촌이라고 하는데 네.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예전에.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의사가 없는 지역과 비슷한 거죠. 그렇죠. 네. 강북 마을 변호사 이거 좋네요. 네, 강북, 그러니까 강북 마을 변호사. 강북 프린스는 네. 이제 우리끼리 애칭이고 그래요. 강북 마을 변호사. 변호사. 네, 강북 마을 변호사. 강북의 변호사. 호민관. 네. 임세윤 소장은 제가 보기엔 또 그 이제 다른 어떤 장점이냐면 사실은 이 범민주 진보 세력 중에 증권 전문가가 많지 않잖아요. 아, 증권이나 네. 금융. 그래서 요즘에 네. 이광수 복덕방 대표도 각광을 받고 박시동 경제평론가도 각광을 받는 게 그분들이 그쪽에 종사도 하고 공부도 네. 하면서 좋은 네. 평론을 내놓으니까. 근데 그분들보다 더 길게 또는 더 직접적으로 증권회사. 하나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그다음에 네. IBK 투자증권 이사까지 했으니까 네. 특히 요즘 우리 국민이 주식 1,500만 명 투자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다음에 네. 금융부채도 심각하고 굉장히 관점이 그래서 성공인데 개민 교수 할 때도 저희들이 수업을 같이 하고 그랬는데 팀 티칭 교수들 그때도 네. 금융, 증권 그런 네. 수업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정치만 안 하셨으면 굉장히 여유 있게 증권 전문가로서 돈 벌면서 살 수 있었는데 네. 이 나라와 이 썩은 나라를 바꿔보겠다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무너뜨리고 정권 교체하겠다고 네. 이렇게 당당하게 움직이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 예, 뭐 교수님. 저는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운명 같은 느낌도 들고 아까 강북의 변호사 사무실 찾았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강북에 갈 운명이다 아, 바로 생각이 들었고 네. 저도 진짜 강북 운명이네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학교가 저 신촌 쪽에 있는 학교인데 집이 네. 신림동이니까 버스가 여의도를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네. 증권 쪽 지나갔다가 이렇게 국회 쪽 지나갔다 넘어가요. 서강대교 타고. 근데 지나가면서 학생 때 막연히 생각한 게 나중에 난 일을 하게 되면 어쨌든 여의도에서 열심히 일해야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네. 아무 생각 없이. 네. 근데 지금 동여의도라는 증권 쪽에 있다가 여기로 넘어갔어요. 아~ 네. 이것도 약간 어릴 때 아무 생각 없이 네. 한 다짐이었는데 결국은 뜻대로 되는 것도 약간 운명 같은 게 아닌가. 결국은 한네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두 분을 보면 저는 생각나는 게 네. 저기 지금 이 임선 이승민의 TV에서 그 글이 올라와서 그럽니다. 네. 비자림님께서 이변님 애모덕 좀 볼 수 있게 네. 애모덕 그게 좋다고 애모 그러니까 그 비디오가 좋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는 애모 그러니까 평가 안 하는데 인상이 워낙 좋으시죠. 인상이 워낙 좋으시고 깔끔한 네. 인상이 있으시죠. 저 비자림님하고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주고받는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실은 본명은 잘 모르겠어요. 트로트 한 곡 부르시면 외모뿐만 아니라 할머니들이 트로트 부르시면 할머니들이 찔러줄 것 같아요. 네. 범죄자매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무리를 네, 일으켜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이승훈 TV의 채 씨님께서 강북구 네. 대표 변호사 이승훈입니다. 아, 아시네. 감사합니다 채 씨.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어필이 돼요. 네. 호소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두 분이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저는 알지만 모르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 건 생색 아닌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유권자와 주권자들에게 우리의 매력, 정치적 매력, 정책적 실력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서민 중산층 편에 서 있고 네. 진보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네. 이제 벌써 한 시간
넘었어요. 네. 벌써 됐어요. 아유, 벌써 됐습니다. 아이고. 출판 기념회 한번. 아, 이게 아, 출판 기념회. 아, 각각 두 분의 출판 기념회는 이승 변호사님이 11월 네. 19일인가요? 25일입니다. 아, 11월 25일. 네, 이야기 마십시오. 임세현 소장님도 내년 1월 달에 맺다고 들었는데. 네,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한신대 신학대학원 채플실에서 하는데요. 네. 화계사 입구에 있습니다. 지하철로는 화계역 옆에 있고요.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가끔 이런 문자를 받아요. 네. 저 초대 안 받았는데 또는 저 가봐도 돼요? 그러는데 누구나 민주당을 바꾸고 싶고 강북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 네. 강북을 바꾸고 싶은 네, 분들 강북을입니다. 언제든지 아무데나 와주십시오. 출판기념회 네. 포스트 너무 좋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다 제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만들어 주셨고요. 사진도 지지해 주시는 분이 찍었는데 좀 너무 환하게 웃죠. 아, 너무 좋은데요. 네, 진짜 너무 인상이 웃어서. 이렇습니다. 민주당 전략기획의 부위원장도 맡고 계시는군요. 아, 네. 민주당의 전략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야,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또 초대 손님이 누구 오나요? 초대 손님 임세현 교수님도 오시고요. 예, 제가 갑니다. 예, 네. 저랑 같이 토크쇼도 하시고 네. 또 시사평론가로서 활동하시는 김성환 김성환 선생님 라디오 시사야. 예, 시사야. 옛날 미디어오늘 기자다고 진짜 토론도 잘하시고 그분 멋있어요. 네. 진짜. 네. 그리고 총선 기획단으로 활동하시는 장윤미 변호사님. 와. 장장남매동 네. 장장자매동이다. 그리고 장윤미 장현주. 예, 장현주 변호사님. 그리고 설주환 변호사님도 오신다고 했어요. 설변은 요새 조금 까임 당하고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아무튼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요. 네. 특히 저를 모르시더라도 네. 꼭 강북을 바꾸고 하시는 네. 우리 열정을 가지신 분들은 누구나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무엇보다도 안진걸 TV와 안진걸 TV 이승훈 팀에서 현장 생방송을 합니다. 임세현 식당 우리 텅디 네. PD님 현장 출연합니다. 임세현 출연하나요? 네, 예. 네. 임세현 토크 출연하면 토크 같이 유튜브로 제재도 받고 막 그랬네. 아, 그래 출연하실까? 토크 콘서트 텅디 PD 현장 가서 네. 이승훈 TV, 임세현 TV, 안진걸 TV 네. 새 TV가 생방송 하면 되겠네요. 네. 저는 못 가더라도. 토크합니다. 아마도 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정치 네. 한잔 유튜브 아,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정치 한잔 네. 아주 열심히 하세요. 네. 정말 오실 것 같고요. 네. 소리소리에도 연락하면 아마 임세현 소장, 이승훈 변호사님 소리소리도 생방송 할 거예요. 아, 현장 오세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 힘 좀 부탁드려요. 힘 좀 써주십시오. 힘은 없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하여튼 그래서 11월 25일 그 강북에 계신 많은 지인분들 있으면 한번 꼭 가봐라 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시면 더 많은 힘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게 선배님들이 다 11월 12월에 꽉 차셔서 제가 몸을 피했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에 합니다. 1월 7일입니다. 네. 네. 임박해서 일요일이에요. 1월 7일 네, 일요일에 네. 몇 시인가요? 1월 7일 일요일 아직은 잠재적으로는 오후 3시쯤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아마 구체적인 날짜는 제가 임박해서 알려드릴 건데 네. 전 당연히 관악구에서 이걸 할 거고 장소는 지금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인데 지금 좀 섭외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일단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옵니다. 네. 무슨 셀럽 뭐 셀럽들이 총궐기 대회가 열린다면서요. 네, 셀럽 총궐기 대회가 윤석열은 감옥으로 임세현은 국회로. 네. 뭐 그런 그렇습니다. 결의 대회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네, 당연히 거기에 이승훈 우리 변호사님 네, 비롯하여. 저도 당연히 가고요. 네, 네. 우리 그 민주당에서 활동하시는 개혁적인 셀럽 분들도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에서 많이 보시는 또 그런 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일단 잘 두 분 다 준비 잘 하시고요. 네. 네. 또 저 이승훈 변호사님께서도 이렇게 임세현 소장님이 네. 열심히 나가는 집회도 이제 한번 나와서 네, 네. 힘차게 발언도 한번 네. 하고 네. 그럼 네. 되게 좋아하세요 시민들이. 제가 TV에 자주 나오는 분이 오잖아요. 그럼 네. 더 반갑고 더 힘이 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어쨌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임세현 소장 지난주도 발언하셨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네. 저도 발언 기회 네. 주시고 아우, 그럼요. 당연히 가야죠. 아우, 그럼요. 잠깐 임세현 소장 지난주에 정치 일하게 올라가 있는데 발언이 뭐 몇십만 명 거기서 몇십만 명 보는 것 같던데요. 네, 실제 네, 몇십만 봤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두 분이 마지막 네. 이렇게 홍보하고 네. 이제 벌써 이제 1시간 10분이 됐기 때문에 네. 저녁에 또 이재명과 함께 민주당을 확 바꾸자 모임도 있다면서요. 네.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이제 기득권 타파, 윤석열 정권에 대한 무도함을 타도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그 좀 의견 개진, 의견 서로 모으는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그렇죠. 제가 아, 짜잔 나오면 하도록 하고요. 기자견 하시면 되는 거고. 네, 거군. 하고요. 또 우리가 오늘 이승훈 변호사님이 또 되게 굉장히 힘든 결심으로 어떻게 보면 출사표를 내던졌고 어떻게 보면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십시일반으로 정말 많은 응원을 좀 해주셔야 이승훈 변호사님이 힘을 내서 또 열심히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이게 뭐 결정하기까지는 조금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되고 했습니다만 결정을 하니까 마음은 굉장히 많이 편해졌고요. 강북의 아들로서 산 지 한 20년째가 됐거든요. 정말 강북의 아들로서 강북구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은 민주당을 까고 그리고 왜 당대표를 그렇게 까냐. 도대체 어느 나라 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냐 이런 비판을 네. 많이 하시고 그렇죠.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꼭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꼭 지키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에 정권 교체하는 데 있어서 큰 미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지걸 소장님 임세은 소장님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정말. 자, 이승훈 TV, 임세식당 TV, 인사이트 TV, 뉴스맥 TV 구독, 좋아요, 설해 주시고요. 애탕디 PD님. 약간 그 네. 민주당 당원들과 민주당을 사랑하고 또 이재명 대표를 응원한 지지자분들이 아, 도대체 저 강북을 지역에 누가 나오냐는 굉장히 갈증이 있었대요. 갈증이. 맞아요. 갈증이 있었죠. 네, 갈증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하나 오늘 이승훈 변호사님을 만나고 정말 사이다를 원샷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아, 사이다 네. 시원한 사이다 한 잔. 시원한 사이다 원샷 네. 싹 끝나고 그냥 사이다 한 잔. 너무나 시원하게 마시죠. 네. 이승훈 변호사님이 까먹으신 게 있으신데 박용진의 만행 영상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지금 네, 임세현 네. 식당에 어떤 변태 분이 들어왔는데요. 네, 네. 변태는 변태 곳 변태 동네로 가라라고 얘기 드려요. 아, 네. 그 저번에 이재명 남의 네. 집에 음해하러 오시는 건 아닌 네.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네. 변태 동네 가세요. 아, 뭐 반영진호 관련 영상이 준비됐나요? 네, 영상 하나 보고. 그럼 하나 보시죠. 나가지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네, 잠깐 네. 영상 하나 보시죠. 끝까지 볼 건다 봅니다. 오늘 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의 단식이 7일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하루만 굶어도 우리가 어떤지 알잖아요. 네. 근데 이 무더운 날 날씨에도 지지자 한 분 한 분 오시는 분들 다 손잡아 주시고 또 웃어주시고 하시는데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방문해 주시면 지금은 좀 이재명 대표님께서 말씀하는 것도 힘드신 만큼 메시지 꼭 한마디 부탁드리고 좀 놀랐습니다. 저희도 오늘 들어올 때 나눔 바자회가 열려서 저걸 어디서 하는 행사일까 음식을 나눠주고 있길래 여기 야당 대표가 그래도 단식을 하고 있는데 박용진 의원실에서 열렸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야당 대표가 국민 항쟁을 선언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해야 될 것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국민은 누굽니까? 이제는 국민을 위한 정치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많은 시민 분들께서도 지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주권자로서의 권력과 권한을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가 이제 네. 리포팅을 한 것 같은데요. 소리 네, 바자회를 했다고? 호요? 나 이거 처음 봤는데 오늘. 네, 그래요. 저는 그래도, 사실 동조 단식을 한 5일 동안 했었었는데. 아, 그래도 네, 문제가 많이 됐어요. 바자회를 했다니 이거는 좀 사실 모르겠습니다. 같은 아니, 근데, 동지끼리는 솔직히 이거는 좀 예의가 아닌 거 아닌가. 당 대표가 네. 7일차 단식인데 저런 음식 나눈 바자회를. 주최했다는 게 저는 황당하네요. 저 있는 것도 취소해야죠. 사실 네. 저는 오늘 봤는데 좀 황당하네요. 기존에 있더라도 취소해야 그러니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 잡힌 거긴 할 겁니다만 네, 네. 그래도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예, 네, 그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그것도 다른 장소도 아니고 바로 대표가 국회. 단식하고 있는 옆에서는 그 옆에서 그거는 솔직히 저는 좀 이해가 사실은 잘 안 됩니다. 뭐 네. 이해가 있으신 분들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해 안 됩니다. 저도 안 돼요. 많은 당원분들이 똑같은 생각일 것 같다고 저는 네, 생각하고요. 네. 자, 오늘은 진짜 여기까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임세순에 마무리하시면 되죠? 예, 임세식당 오늘 주한팀이니까. 예, 오늘 저희 그 이승훈 변호사 오셔서 아직 못 다한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대충 이승훈 변호사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여기서 보고 뵀던 분들이 나중에 텔레비전 나오면 그때 그 이승훈이다. 강북을 이승훈이다. 박용진 잡으러 간 이승훈이다라고 바로 각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많은 당원분들께서 응원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여튼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 관악의 관종 임세은 그다음에 강북을의
우리마을 변호사. 우리마을 변호사 이승훈. 예, 함께 했습니다. 관악의 호민관 임세은. 네, 호민관이요. 네. 민중의 대변자. 네. 예. 네, 예,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촛불집회 생방송도 합니다. 몇신가요?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천 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해썹보다 더 좋은 스마트 해썹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